지금 우리 마법 옷장을 위해서 최초로 옷장 공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. 영상 함께 보시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방송 최초 황무라의 옷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막 옷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옷장이 약간 소박하긴 해요. 그래도 옷 해요. 많으신데요? 재미나게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톤들이 거의 비슷하죠? 색깔들이. 이쪽 코는, 이쪽 섹션은 이제 무스탕, 가죽 섹션이에요. 뭐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필수품일 것 같아서 한 몇 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. 좋아하지 않은데 요거는 색깔이 굉장히 독특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청바지에다 이렇게 연청 정도에 이렇게 입고 있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. 이거 되게 사연이 있는 옷인데 연청인데 이렇게 이게 치마 바지예요. 치마 바지인데 요즘에 저런 치마 바지 스타일 나오셨겠잖아요. 제가 4년 전인가 칸느를 간 적 있는데 잡지에 사진을 찍혀가지고 스타일리시하다고 한번 이 옷을 입고 그렇게 찍힌 적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남자 사이즈예요. 저는 오버 사이즈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남자 거예요. 오늘도 저 남자 사이즈예요. 남자 좀 저 다 남자 거를 많이 사요. 이것도 색깔도 이런 다양한 색깔들 볼 수 있겠고요.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 옷이거든요. 이거 한 20년 된 유물 같은 옷입니다. 이거는 20년 된 옷이에요. 20년 된 아빠가 20년 전에 해외에서 이렇게 샀는데 여기까지 파였어요. 그래서 잘 못 입는 건데 그래도 아빠 사줬으니까 추억이 명품 옷이라서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. 또 가장 화려한 옷이죠. 가끔 파티 할 때, 네, 뭐 어디 갈 때. 이것도 얼마 전에 구입을 했는데 은박지인가 좀 구김성이 약간 있고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. 잘못 실패한 아이템입니다 이거는. 예.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저는 힐이 거의 없어요. 뭐 하나 두 개? 힐을 거의 안 신는 힐이에요? 하나 두 개 정도 있고 굽이 다 낮아요. 다 낮죠. 엄청 험하게 신어요. 무슨 말도 안 돼 제 신발이. 이렇게 보시면 진짜 막 뒷굽이 거의 그냥 이렇게 신어요. 저 진짜 심하게 그냥 거의 신발을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게 진짜. 오, 제가 집에서 한번 입어봤습니다. 오, 예쁘다. 귀엽다. 이거 딱 지금 계절에 어울릴 만한.